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. 쉽게 생각하면 문서라는 게 이제 보통 건물, 집, 공장, 뭐 가게 매매, 자동차 그런 운 그런 거지. 근데 이제 난 여기에다가 조금 합친다면 이제 우리가 통지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합격 운도 시험 운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그 문서가 오는 시험, 그다음에 관공서나 관제 쪽으로 해서 나한테 승소 오는 문서. 그것도 나는 지금 통틀어서 오늘 문서라고 봐. 그리고 문서라는 게 들어오는 문서도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가는 문서 그 운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보고 있더군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서 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이 운 중에서도 정말 좋은 운은 용띠, 돼지띠, 그 다음에 원숭이 이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, 이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첫 번째로 권해지고 싶은 이 45세 병진생 용띠들. 이 용띠들은 내가 통계 아닌 통계를 내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. 근데 이 용띠들이 정말 힘들어. 내가 내림받고 나서 쭉 뒤에 점을 보면 이 용띠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살아오는데 희한하게 되는 일들이 잘 안 풀려. 아주 무슨 매듭을 얼마나 메꿔놨는지 힘들어. 근데 내가 이분들은 올해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이제 올해는 살짝 그 문서 바람만 바꿔놔도 받아도 이 사람들은 좋다. 근데 나한테 반문할 수 있어.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무슨 문서가 있겠어요.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분들이 맞아. 뭘 살 수 있는 그 정도 대체적으로 보면 문서 운이 그러니까 금전의 운이 없었던 이 용띠들을 나는 뭘로 해주고 싶냐면 이사. 이사를 해서 그 문서를 받잖아. 새로운 터전으로 가면서 그 기운을 내가 이렇게 볼 때 바꾸는 거지.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새 터전 가면서 그 문서 운을 받고서 거기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새로운 운을 받는 거야. 그래서 이분들은 그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대박의 기운을 받는 거지. 더불어 병진생 이 용띠분들은 지금 만일에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고 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을 나는 이사를 권해. 문서 운으로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을 만들어 보자. 신혜생 돼지띠들이요. 이 돼지띠들은 있잖아. 이분들은 그냥 아침에 이슬을 먹고 있다가 해가 탁 뜨면서 같이 그 이슬을 먹었으니 얼마나 활기차겠어. 쫙 하고 꽃을 필 거야. 그 정도로 운기가 좋아.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와주는 또 운의 띠를 가진 사람들이야. 50세 이분들은 용띠, 뱀띠, 원숭이띠. 이분들의 운이야. 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무슨 물건을 매매를 하려고 했던 게 안 풀리거나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해. 그럼 그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나는 가만히 있고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도와주는 거야. 그래서 문서 운을 잡게끔 도와주는 거죠. 내가 저 땅을 갖고 싶은데 딱 돈이 안 되고 모질라. 근데 그 주변에 그런 뱀띠를 가졌거나 그 내가 좀 전에 말했던 용띠, 원숭이띠 이분들이 도와주는 거지. 앞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서 운을 그런 식으로 잡는 거야. 50살에 우리 돼지띠 신혜생들은 그렇게 해서 그 문서 운을 잡으면서 금전이 확확 올라가요. 53세 무신생 원숭이띠 이분들은 있잖아 말할 필요도 없어. 해바라기 꽃이 우리 어떻게 피어있어요? 활짝 그냥 해님만 보면서 밝은 기운을 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를 보고 가는 거야. 말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빨리 인식을 할 것 같아서 해바라기 꽃은 해를 봐야 피는 것처럼 밝은 기운으로 쭉
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. 지는 일이 없어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문서를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문서를 가지면 다 돼. 그리고 이 최고 좋은 게 이 원숭이 무신생 53세들. 이분들은 있잖아. 대박의 운이야. 남들이 안 팔리는 땅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잘 팔릴 것이고,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뭐 재개발이 돼서 돈이 올라가는 거고, 그렇다 보면 돼서 대박 중에 왕 대박은 우리 53살. 그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의 대박이지, 그러면서 금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올라선다. 이렇게 보면 돼서 올해는 문서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운을 이루어낸 분들은 용띠, 돼지띠, 그리고 원숭이띠.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